안녕하세요. 저는 협동로봇을 제조하는 뉴로메카의 대표이사 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협동로봇은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 산업용 로봇 팔입니다. 이런 로봇 팔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중소 제조기업 공정이나 식음료 조리 공정의 자동화에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소 제조 현장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힘든 일들을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은 좀 그런 단순한 작업에서 벗어나서 보다 좀 더 어렵고 창의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유연성, 지능을 활용해서 사람을 보조해주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한때 조선업으로 위용을 떨치던 덴마크의 도시 오덴세. 하지만 한국의 조선사들에 밀리면서 실업률이 10%까지 치달을 만큼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에 오덴세 시 정부는 기업, 대학과 함께 로봇 산업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과감히 내놓으며 글로벌 로봇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 대한민국 포항에서 이 로봇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오늘의 동해인이 있는데요. 박종훈 대표와 오늘 톡톡 동해인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로메카 박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그 뉴로메카에서 생산이 되는 그 로봇들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예. 협동로봇 인디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이 뭐 공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뒤에 줄을 쫙 서 있는데 네, 얘네들이 네.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아까는 약간 체조 비슷한 거를 네. 하더니 이제 촬영한다고 멈췄나 봐요. 네, 네. 그럼 이제 저 제품들이 네. 이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네, 생산이 돼서 출시 전에 마지막 네. 이제 성능 이제 뭐 평가를 하고 있는 아까 모습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로봇 공장에는 처음 와보는 거라서 이 보는 곳마다 신기해서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공장이면은 연구소라든지 네. 본사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지금? 네, 본사와 뭐 이 제품들을 연구 개발하는 네. 중심 연구소는 이제 서울에 있고요. 여기 포항은 로봇을 생산하고 생산과 관련된 이제 기술들을 네네. 연구 개발하고 그리고 이 로봇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솔루션들을 연구 개발하고 하는 위치가 여기 포항 공장입니다. 일단은 저희 뒤에 떡하니 지키고 있는 저 아이들이 협동 로봇이잖아요. 네네. 로봇은 다들 들어보기는 했는데 로봇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협동 로봇은 뭐죠? 크게 보면 로봇은 딱 두 종류로 구분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동을 하는 로봇이 있어요. 이렇게 바퀴로 굴러가는 네. 식당에서 많이 보셨죠 최근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걷는 예. 예, 이런 이제 이동을 하는 로봇들이 있고요. 예. 팔과 같이 생긴 로봇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관절 로봇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관절이 많다라고 해서 이런 다관절 로봇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접하시던 것들이 산업용 로봇이라고 해서 뭐 자동차에 용접하거나 그런 좀 커다란 로봇이 있고요. 그런데 산업용 로봇은 앉은 펜스 내에서만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안전 펜스를 뚫고 바깥으로 나온 게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협동 로봇은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예. 이제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용 로봇은 예. 우리가 보통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품종을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소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다 품종, 여러 가지 품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좀 생산 방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적합하게 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협동 로봇이 사람 옆에서 수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작업자의 생산성도 올리고 불량률도 낮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생산의 원가도 낮추어서 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핵심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이 훨씬 더 우리 일상과 가깝게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협동 로봇은 주로 어디에서 쓰이나요? 매출이라든지 실제 고객 사례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객의 한 60, 70% 정도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 제조기업에서 그런 그 작업자들이 하는 뭐 단순한 이제 반복 작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작업자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보시면 노동력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팬데믹 상황 지나면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작업들에 먼저 적용을 해서 단순하지만 실제로 어떤 소규모의 어떤 인원으로서 전체 그 생산 공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이 제조 강국에서는 이 대기업 제조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뿌리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특히 이제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협동 로봇들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그런 인력 부족 문제를 좀 해소를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2019년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어떤 이런 인력 부족 문제가 이 식음료 조리 공정,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많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네. 또 당시는 또 이 비대면화 때문에 로봇들을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좀 우수한 IT 기술 플러스 이런 로봇 기술을, 이 협동 로봇 기술을 융합해서 이 식음료 조리 공정에 로봇들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식음료 조리 공정은요,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하시는 치킨. 이제 국내 소울푸드죠. 네, 국내 이제 1위 업체 뭐 매장에도 저희가 이 치킨을 조리하는 로봇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휴게소 같은 데 보시면 24시간 자동으로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바리스타도 저희들이 이제 공급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갔을 때 막 쌀국수라든지 네. 우동 같은 거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해서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맥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식음료 조리 공정에 대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 로봇 자동화에 좀 깊은 이제 그 좀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 지금. 원래 좀 그 식음료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로봇 사업을 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실제 이제 로봇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원하는 이 고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 중소 제조기업 이제 고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려운 자동화 작업을 먼저 저희들이 많이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팬데믹 시대가 왔을 때 그 이 그 치킨 프랜차이즈라든지 소상공인 그 점주들로부터 네. 로봇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런 네. 의뢰들을 좀 많이 받으셔서 요청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청들을 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좀 아주 오랫동안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초창기 이제 이 로봇 치킨 솔루션을 만든 그 이 우리 파트너사가 있는데요. 네. 그때 그 영상들이 이 주요 어떤 TV 매체에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저 봤습니다. 네, 유재석 씨 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더 좀 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빨리 일을 하나요? 푸드 자동화의 관점에서 할 때 중요한 거는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생산성도 중요한데 품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맛없으면 그렇죠. 안 되죠. 치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프랜차이즈에서 아주 정확한 그 지정한 엄격한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이런 레시피들을 아무래도 정확하게 지키는 거는 네. 로봇만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로봇들이 튀겨낸 그런 그 치킨들이
실제 어떤 그 품질 맛이잖아요. 예. 맛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테스트를 이제 거쳐서 현재 프랜차이즈들 많이 뭐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치킨의 퀄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탄류 공정이라 부르는 예. 튀김유를 이렇게 빼내는 공정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치킨을 이렇게 들고 예. 흔드는 공정인데요. 요게 이제 이 바스켓하고 치킨하고 무게가 한 1, 2kg가 나오거든요. 어휴. 그럼 이런 경우에 점주분들이 어떤 이 손목이나 팔꿈치 같은 데 어떤 좀 직업병 같게 생기면. 예.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하게 되면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잘 기름을 빼주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품질을 지키는 동시에 로봇은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시간에 25마리 와. 이상의 치킨을 튀겨내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네. 야, 그럼 한 3분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2분 조금. 아닙니다. 시간은 예. 십몇 분이 걸리지만 예. 로봇은 여러 가지 튀김 거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얘기군요.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 반 호기심 반인 게 많았었는데 막상 로봇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일단 뭐 기름을 튀거나 이런 화상적인 위험에서도 괜찮아지고 바쁜 피크 시간에도 인력적인 여유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투입하는 인력만 있으면 로봇이 그걸 건져서 넘겨서 이제 다 완성된 제품을 옆으로 빼주면 이제 저희는 그걸 가져다가 그거에 맞는 소스를 발라주면 돼서 그런 공정이나 이런 거 많이 줄어들고 향후에는 로봇으로만 조금 더 효율적 있게 돌릴 수 있게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 아마 인력적인 부분은 최소 2명 정도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동 로봇을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잖아요. 대표님의 회사는 그래도 다른 회사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우리는 좀 접근하는 그 방향이 좀 다르다. 우린 이런 차별점이 있다. 그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협동 로봇은 기본적으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필요해요. 이 센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는 이 센서를 일단 없애서 이 로봇 소프트웨어나 제어 알고리즘으로 센서 없이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럼 단가를 절감하는데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물론 센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리한 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최근에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런 불리함도 없애서 단가가 낮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동작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네. 이 협동 로봇 굉장히 이게 사용하기 쉬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로봇들이 좀 전용의 로봇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장치를 없애고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이 타블렛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동작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오.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처음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오퍼레이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야, 좋네요, 그거. 네네. 협동 로봇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협동 로봇의 뭐 기술 수준 그리고 뉴로메카의 위치 이거 네.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한국의 로봇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은 굉장히 높은 반면에 로봇 산업 생태계가 사실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동 로봇 시대가 열리면서 이 한국의 높은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한 뭐 다양한 이제 협동 로봇 스타트업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현재 국내는 한 3개사 정도가 좀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뭐 기술력은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어떤 그 매출 규모에서 봤을 때도 대기업에서 스핀오프한 그 협동 로봇 회사 같은 경우에
한 5위권 정도에 있고요. 저 그 외에 스타트업이 한 10위권 내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위권 내에 든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한편 예. 이제 협동로봇 시장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제 시작. 네, 이제 맞습니다. 시작.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협동로봇 시장이 열린 것은 한 2015년, 6년 경청 정도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3년이 더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17년, 18년에 뉴로메카가 협동로봇을 처음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성숙한 시장은 아니고요. 이제 막 그 활짝 이제 시장이 열리려고 하는 그 입구에 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척자시네요. 파이오니어. 아, 네, 고맙습니다. 협동 로봇이 이렇게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거기다가 이제 얘가 비용도 그렇게 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면 이거 이제부터는 치킨집 알바 자리는 싹 사라지는 건가? 아니 이 로봇이 그럼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산업용 로봇이 국내에 이제 대기업에 도입되던 시점에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로봇 도입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의 눈초리를 많이 이제 그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협동 로봇도 도입되던 당시 초창기에는 이 중소 제조기업들에서 이 로봇이 일자리를 이제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 당시에 더 큰 문제가 이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뿌리 기업의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노동력 과학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도입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 그 합의가 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봇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기 보다는 네. 로봇이 나를 도와서 나의 생산성을 올려주고 나의 어떤 노동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실제로 이런 선순환에 대한 그런 실증 데이터들이 뭐 정부나 여러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투자로 인해서 생산성이나 이 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믿음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인간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로봇들을 이렇게 또 작동을 하려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길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을 중소 제조 현장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이 친구들이 뭐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들을 프로그래밍하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중소 제조기업에 굉장히 필요 불가결한 어떤 그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2013년에 제가 문을 연 걸로 네,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협동 로봇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창업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창업을 결심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구 개발을 이제 포항 공대에서 제가 계속 수행을 했을 거예요. 뭐 당시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이 협동 로봇의 핵심 알고리즘과 연관돼 있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협동 로봇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조 로봇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창업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협동 로봇이라는 어떤 추세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관심이 많으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내가 이런 거 한번 언젠가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학교 쪽에서 어떤 후학을 양성하는 쪽에 많은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네. 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어떤 산업의 기회를 보고 순간적인 어떤 뭐 즉흥적인 어떤 기분에 의해서 창업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크게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교수가 안 되고 창업한 게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네,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로봇 산업을 함으로 인해서 네. 이 후학들에 끼치는 영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이 친구들이 로봇 산업이 잘 되어서 크게 뭐 성공하는 기업인들을 이제 바라볼 때
뭐 그 친구들이 어떤 롤모델이 이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 뭐 좀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과 인연은 그러면 대학 입학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포항공대에 이제 2기로 이제 입학을 했고요. 아, 포스텍 출신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뭐 학부를 하고 뭐 석사, 박사까지 계속 이제 포항공대에서 로보틱스로 이제 제가 예.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 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 로봇융합 연구원 설립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개발 팀장으로서 전체 그 예, 이제 개발 팀을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서 연구원 생활도 하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 고향보다 포항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더 길 것 같은데요? 네, 맞죠. 제가 부산에서 19년을 예. 지냈고 포항에서 포항을 벗어나기 전까지 19년 동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다 배웠죠. 많은 것들을 얻었고 그런 어떤 그 얻은 그 지식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정말 포항이 어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예,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포항에 왔을 때 가장 또 좀 불편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예. 문화 생활을 영위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네, 그랬죠.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포항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도 좀 기여하기 위해서 예. 제가 이제 뭐 음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음악과 관련된 걸 하셨다고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뭐 이 그룹 사운드도 하고 2012년에 이제 이 포항에서 열리는 큰 이제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국제 재즈 페스티벌도 제가 이제 총감독으로서 어머나. 한 1년 정도 제가 해서 좀 이 지역 축제를 예. 좀 국제적인 규모 축제로 제가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또 반전 매력을 네, 갖고 계시네요. 네. 포항은 이 협동로봇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항에는 다양한 신산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에게 제품을 그 개발하고 공급하는 다양한 1차 밴드, 2차 밴드 중소 제조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산업체들이 다 협동로봇 자동화 산업의 주요 이제 고객입니다. 이런 주요한 고객층들 외에도 포항에는 포스텍, 키로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리스트와 같은 우수한 연구개발 집단들이 있어서 우수한 인력들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 로봇 자동화 산업이란 것은 로봇 제조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양성하고 창출해내는 이제 이 포항공대 체인지업 그라운드 기반의 다양한 창업 생태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창업 생태계들이 어우러질 때 이게 진정한 어떤 협동로봇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공급 생태계, 수요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다 어우르는 앵커 기업 역할을 하기에 너무 최적의 장소가 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대한 애착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네, 이제 원래 이제 창업을 하실 때는 포항에서 하신 거는 아니었는데 네. 공장도 4월에 지금 네, 공장을 네. 열었고 추후에 또 두 네. 번째 공장, 네. 세 번째 공장도 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네. 본사도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제가 멀리 봐서 이제 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네. 이제 본사 그리고 뭐 연구소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업을 영위할 뭐 다양한 이제 파트너사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생태계 기업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이 세계 최대의 어떤 협동로봇 이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오덴세 같은? 오덴세를 뛰어넘겠죠. 뛰어넘어서 이제 네. 포항에 크게. 네, 네 맞습니다. 로봇 생태계를 네, 조만간에 네. 그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현재 여기 1공장에서 한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네. 우리가 이제 연 6천 대 정도까지 생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부지에 한 18,000대
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산시설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전 공장에서는 연간 600대 생산했다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장이 다 완성이 되면 30배가 되는 거네요? 규모가? 그렇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18,000대 정도면 뭐 가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협동로봇 생산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로봇은 로봇 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간의 팔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생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6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차원 상에서 어떠한 공간에도 다 닿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어깨부터 팔목까지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각 6개의 이제 관절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관절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봇 산업 특히 이제 협동 로봇은 이제 막 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네. 얘기들을 대표님도 하셨고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야, 그렇다면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로봇 산업이 얼마나 더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우리가 직접 이 로봇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된 일상을 맞이하게 네네. 될지가 너무 궁금한데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자면 현재 지금 어쨌든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노동시간이거든요. 이제 주 52시간 넘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32시간을 지금 시험하고 있고 곧 있어서 그것들이 정착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 부족한 노동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생산성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협동 로봇 기반 또는 산업용 로봇 기반의 자동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더 적은 시간 노동을 하지만 결국에 노동 생산성은 더 올라가는 이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미래를 보면요. 한 2030년경 정도가 되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협동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 갇혀 있던 울타리를 넘어서 중소 제조 현장 사람 옆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조리 공정, 서비스 공정까지 로봇들이 왔거든요. 앞으로 이제 가야 될 때는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 집? 예, 집입니다. 와. 일반 이제 가정 내에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이 작업이나 노동력을 보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대가 왔을 때 비로소 이제 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로봇 기반의 자동화의 세상이 조금 더 크게 열린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또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또 조만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그 시장이 막 열리고 있고 그 시장이 또 어마어마할 걸로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은 이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생태계를 조성하고 싶은 거는 사실 눈앞에 있는 계획이시잖아요. 이거 말고 좀 최종적으로 내가 로봇으로 이 정도까지는 좀 꿈을 이뤄보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대한민국 같은 제조 강국에 로봇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큰 이제 그룹이 없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로봇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로봇 전문 그룹을 만들고 싶고요. 이런 그룹을 통해서 이제 선진국과의 어떤 산업 경쟁이나 이 중국과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지막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큰 거대한 그룹이 돼도 포항에 계실 거죠? 네, 그렇죠. 네, 포항에서 대표님 기업이 진짜 그 거대한 전 세계 1등 그룹이 돼가지고 여기서 포항에서 생산된 로봇 팔이 우주로까지 나가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포항에서 로봇 기업이 성장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대한 그룹까지 된다면 포항으로서도 너무너무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 새로운 먹거리도 생길 것이고 그 포항도 이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날 오기를 제가 간절하게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